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그렸었죠? 네, 정글을 그렸었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동물이 등장할 건데요. 선생님이 흉내 내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엉금, 엉금, 엉금. 네, 누군지 알겠나요?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원숭이가 말했어요.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너네도 물을 찾으러 왔니? 사자가 대답했어요. 응, 마실 물이 필요했는데 걷다 보니까 왔어. 너희도 이리 와서 마셔. 원숭이는 말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기린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걸어봐. 됐어. 이제 고개를 내리면 물이 있을 거야. 그러던 중에 저쪽에서 거북이가 천천히 기어오고 있었어요. 네, 이번엔 거북이를 그려볼게요. 먼저 거북이 등을 그려요. 다음 이쪽에 얼굴과 발을 그리고 얼굴을 그려볼게요. 거북이 등에 무늬를 이런 네모 모양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늬를 넣어보세요. 거북이 얼굴과 다리를 분홍색으로 칠해볼게요. 네, 이렇게 거북이를 그렸으면
옆에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리려고 해요. 거북이 옆쪽으로 물이 있다고 해볼까요? 다음 물 옆에 바위를 몇 개 그려볼게요. 바위를 칠해볼게요. 다음은 파스텔로 땅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을 섞어서 밝은 느낌을 주세요. 다음 물도 파스텔로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살살 문지르고 물결 모양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그려보기도 해보세요.
네, 다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기린, 원숭이, 사자, 새까지 모두 물을 찾게 돼서 선생님은 너무 기뻐요. 네, 거북이도 등장했네요. 거북이 등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늬도 넣어보고 색깔도 칠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줄 거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